자, 그러면 약간 놀리는 것 같긴 하지만요. 아닙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칭찬으로 알아들으면서 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노래방에서 가장 자주 부르신 노래 어떤 노래죠? 아, 너는 나의 봄이다. 아, 누구 노래입니까? 성시경 노래죠. 너는 나의 봄이다? 예. 성시경 노래가 지금 쉽지가 않은 건데. 오. 네, 한번 잠깐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한 소절. 네. 네. 아, 좀 그건 좀 무리고요. 그 노래를 부른 이유는. 네. 저희 집사람 이름이 이세봄이에요. 뭐 넘어가시죠. 네, 분위기 좀 안 좋네요. 아, 또 네. 아름답게 네. 또 갑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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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말 그 노래 좋아하고 잘 부릅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물론 이제 우리 또 형수님과 네. 같이 이제 가셔서. 아, 그럼요. 당연하죠. 예. 모든 걸 같이 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제 여의도에 이제 이렇게 벚꽃 때문에 되게 많이 나가시고 지금 동접이 많이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불금이지만 집에 들어갈 겁니다. 네. 아, 또 이렇게 또 신경까지 동접까지 신경 쓰시고 리즈랑도 같이 맞으시는 거죠? 네. 아, 뭐 사실은 뭐 집사람이 이끈 거죠. 예. 아,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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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 먹을 수도 없는 식물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산풀을 안 본다는 거니까 지금 말이 되냐 이게? 저기 작가님 너무 식물이라고 또 하신 거예요. 먹을 수도 없는 식물을 보러. 나도 개인적으로 벚꽃 안 좋아하지만 네. 뭐, 또 식물이 뭡니까? 식물. 먹을 수도 없는 식물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오늘은 굉장히 근데 유동 인구분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오늘. 네. 자,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먹을 수도 없는 그 꽃보러 뭐 하러 나갑니까? 산풀팀이 모셔야죠. 네. 자, 그러면. 근데 저희보다는 예쁘잖아요. 저희는 그 돈 버는 게 도움이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아,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벚꽃도 네. 리주란 한번 맞기를 바라면서. 자, 그러면 오늘 증시 시장은 어땠는지 그 움직임 먼저 한번 크게. 살펴주시죠. 네, 뭐 미국 시장이 뭐 나쁘지 않게 끝났기 때문에 뭐 코스피는 약 11포인트 상승하면서 2706포인트 정도로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전 시작부터 기관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세로 출발하긴 했지만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로 유입되면서 뭐 9시 30분경 뭐 기관 역시 선물로 약 375억 정도 규모로 순매수 전환해서 아침 나절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일부 기업들이 또 실적에 반응하면서 LG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뭐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또 강세를 나타냈 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IT라든지 일부 뭐 화학주 이런 것들도 상승을 했고 특히 2차 전지 쪽에 매수가 집중되면서 코스닥 시총 1위가 역전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시총 1위로 코스닥 쪽에 등극을 했고요. 네.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매도세로 전환한다면서 9시 50분경에 코스피가 2700포인트를 깨면서 이제 마이너스 전환됐는데 뭐 코스피가 기간 선물 매수세를 방어가 되면서 그래도 이제 2690포인트 정도 언저리에서 다시 플러스 전환이 되긴 됐습니다. 근데 오전 한때 이제 중국 중국의 상해 코로나 확진자가 2만 398명 기록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 본토 전체 신규 확진자가 3월 14일 5,370명에서 전일 기준 2만 4,224명으로 이제 급증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상하이 지역의 봉쇄 장기화 이런 뭐 우려 때문에 뭐 경기 둔화나 병목 현상 우려가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상해 쪽에서는 지금 난리가 아니래요. 뭐 총 들고 지금 서가지고 막 이렇게 통제도 하고 있고 음식료 식료품이 없어가지고 냉장고가 다 비어서 아주 아비규환이라는 뭐 일부 이제 외신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중국이 2분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이 또 거꾸로 이제 유입이 되면서 하방이 지지가 됐습니다. 리크창 총리가 실제로 적극적인 통화 정책 운용을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뭐 현물 매수가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네. 10시 15분경에 재차 마이너스 전환했고 시장은 낙폭을 키우면서 코스피 기준 2685포인트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은 2차 전지 관련주가 급등세의 영향으로 보이면서 네. 11시 이후에 끝까지 플러스권이 계속 유지가 됐고요. 네. 약보합 횡보 장세를 계속 보이던 코스피 시장이 2시 15분경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에 전환되면서 플러스 전환했고요.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러면서 종가 무렵을 플러스로 돌리면서 상당히 좋게 끝났습니다. 예, 뭐 불안전한 수급 때문에 반등폭은 제한적이었고 양시장 하락 종목수도 제법 많았던 하루였는데요. 예, 외국인들이 양시장 매도를 했고 대부분 이제 매도를 했는데 뭐 비금속 광물이나 통신 정도 외국인 매수를 했고요. 네. 비금속 광물의 부분은 포스코 케미칼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금융투자는 이번 주 내내 매도세를 보였는데 아마 만기 전으로 조금 포지션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집중 매수했고 예상하는 뭐 여러 가지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에 종목들 반응이 사실 좀 달랐는데요. 뭐 LG전자나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오늘
오늘 급반등을 이루어졌는데 네.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제 매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것은 뭐 실적의 문제가 아니고 뭐 시장에 대한 문제를 좀 반영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시각이 좀 많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삼성전자의 실적은 또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그렇게 좋게만 평가할 건 아니다라는 우리 저 탁프로님의 말씀도 어제 있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 더 카오스님이라는 분이 부산에서 출장을 오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오픈 스튜디오 앞에서 이걸 보시면서 또 책 네, 남겨주고 계신데 저랑 좀 인사했어요. 아 너무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에서 네, 이렇게 네. 저희 오픈 스튜디오 보러 또 와주신 분들이 아, 계시니까 네. 어, 너무 좋아요. 네,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면서 네. 다른 분들도 한번 여의도 오실 때는 저희 스튜디오 한번 꼭 들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까지 저희가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이슈가 좀 있었습니까? 네, LG전자는 네. 우리 부장님 혹시 준비해 올게. 아니요. 그럼 제가 좀 LG전자에 대해서 네. LG전자 네. 많이 올랐는데 그 왜 올랐을까요, 정프로님? LG전자가 왜 네, 올랐는가? 7% 가까이. 저는 이제 LG전자의 그 모바일 포기 물론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이슈긴 합니다만 모바일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대를 다 갖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정말 실적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약간 의문점이 있었던 것이 이제 해결이 됐다. 그러면서 저는 LG전자에 좀 더 많은 분들 베팅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확인됐다. 네. 네. 어닝 좋지 않아요, 그냥? 응? 어닝 좋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실적도 잘 나왔는데. 네. 예, 네, 그게 왜 잘 나왔는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저도 그거 아닌 네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게 네, 그런 맞았어요. 의견도 제가 이 모양이 될 리가 없죠. 아닙니다. 네. 그런 의견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고요. 그 일단 어제 장중에 실적 나오고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냥 일회성적인 요소 때문에 네. 따라가지 않으셔서 그냥 주가가 이제 굉장히 매물이 많았다 많았는데 오늘 사실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해요. 이거는 전혀 확인이 안 된 얘기입니다. 네. 어제 LG전자가 이제 특허로 한 8천억 정도 내외로 이제 수익을 일회성으로 이제 꽂혔어요. 아 잠깐만요. 네. 특허 수익. 특허 수익이 그러나 일회성이 네.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오히려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닌데 그것도 아닙니다. 네네네. 역시 그거 아니라고 저도 생각했었거든요. 네. 네. 회사에서 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8천억의 도대체 출처가 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위스퍼링 이제 보통 이제 위스퍼링이라고 해요. 아, 위스퍼는 예전에 생리대 네. 광고였습니다. 응? 위스퍼. 네. 날개 달렸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속삭인다는 뜻이죠. 네. 좀 재밌네요 오늘. 그 재밌으면 웃어야지 왜 안 오늘 웃었다고요? 네, 집에 가서 웃으려고요. 네. 지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약간 애플 쪽에 자율주행 관련된 특허 수익이라는 얘기가 오전에 좀 돌았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약간 기관 외국인들이 좀 폭발을 한 건데 네. 기관들은 지금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애플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고 외국인들은 오늘 쇼커버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 많이 급등을 했는데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전혀 확인을 못 해주고 있고 네. 그러니까 실제 만약에 이게 애플 향이라고 해도 정확히 어떤 사업부인지도 회사에서 얘기를 안 해주고 있고 기존 사업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MC 정리한 MC 쪽이 아닐까라고 추측만 할 뿐이라서 좀 개인분들 투자자분들이 좀 신중하게 조금 요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은 LG전자가 지금 PR 멀티플로는 굉장히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연간 한 4조 정도 버는 회사인데 지금 시총이 20조 내외니까 네. 지금 뭐 굉장히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불편하지 않은 레벨에서 급반등한 거고 근데 단순히 이런 루머로 좀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재평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확인이 안 됐다. 그래서 오늘 LG전자가 오늘 사실 시장이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기관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먼저 좀 잠깐 드렸습니다. 네. 자. 그렇게 LG전자의 상승은 우리 탁프로님이 좀 분석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시장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뭐 간단한 매크로 지표 한 3개 정도만 잠깐 보겠습니다. 시장이 네. 지금 굉장히 매파적인 미국의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뭐 견조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근거를 좀 가져와 보면 첫 번째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 네. 첫 번째 차트는 아시아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이게 블룸버그 아시아 USD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요. 여기에 뭐 중국의 건설 부동산 회사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중국의 상해가 락다운이 되고 있고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재밌게도 아시아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현재 신용 위험과 관련해서 이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사실은 이 지표에서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부분이 다소 좀 긍정적인 신호로 좀 볼 수 있겠고 이 두 번째
신호를 좀 보여주시면은 이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대차협회 축소 관련된 이슈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연히 유동성 축소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이슈거든요. 근데 기업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크레딧 스프레드 측면에서는 연준이 뭐 맥시멈이긴 하지만 월 950억 달러를 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온 상태였는데요. 이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움직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QT 대차협회 관련된 축소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경기나 기업 이익의 근본을 흔드는 이슈는 아니라고 시장이 보고 있는 걸로 일단 지표로서는 그렇게 네.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조금 이제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회사채라든지 좀 이렇게 고금리로 주는 그거랑 이제 기준금리랑의 어떤 뭐 차이 이런 게 이제 하이힐드인가요? 네, 실제 얼마나 벌어졌는가?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힐드 채권과 기준금리의 갭이 현재로서는 되게 중요한 변수라고 보거든요. 왜 다른 그렇죠? 것보다는 왜냐하면 하이힐드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만약에 뭐 갭이 너무 벌어져서 힘들어지면은 그쪽에 이제 자금 조달이 안 되기 시작하면은 연쇄 부도 사태가 나올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는데 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월가에서는 하이힐드 관련된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5% 그러니까 500bp 정도 이상 벌어지면 되게 리스키한 어떤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게 경고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400bp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300bp대에서 아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졌다.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높은 이자를 주지 않고는 빌릴 수가 없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네. 네. 신용도가 안 좋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해서 뭐 아주 그냥 소위 말하는 너무 나쁜 회사들도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든가 뭐 그런 회사들도 제가 알기로는 하이힐드 채권을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회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분이 기준금리와 이제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가 스프레드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게 보이면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제 종목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연쇄 부도와 관련된 이슈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나 딴 것보다도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되게 많이 보는 쪽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차트 간단하게 좀 보시면 매크로 마지막 뭐 차트인데요. 이게 그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실질금리가 뭐냐면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금리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지금 빨갛게 보이는 저 선이 이제 제로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시장이 버티고 있는 거고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지표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뭐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 통제를 위해서 실질금리를 플러스로 돌리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게 이제 어떻게까지 올라올 것이냐 부분인데 다만 이제 지나치게 너무 부정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고 2018년도 때 이제 QT 그러니까 이제 대차협회 축소와는 지금 상황이 좀 다르고요. 지금 현재 또 펀드 플로우를 보면은 최근에 OECD 선행지수 바닥 탈출 신호 때문에 3월 이후에 신흥국 관련된 ETF로 자금이 아주 급속도로 유입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럼 왜 한국은 자꾸 팔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아마 좀 차이점을 굳이 좀 제 생각해 보면 지금 원자재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는 나라에 속하는 거고요. 뭐 호주라든지 일부 이제 동남아 쪽은 원자재를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좀 유입되고 있고 네. 우리나라 같이 절대적으로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는 나라는 다소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도 좀 매도 쪽으로 좀 쏠리는 쪽이 아닐까. 네. 아시아 쪽에서도 그런 어떤 변별력이 좀 있어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좀 판단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 실질 금리가 이제 명목금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발표되는 그런 금리인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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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뺀 건데. 네. 인플레이션 요즘 막 한 7%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마이너스 한참 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그렇진 않은 거예요? 아, 7%대가 아니고 그게 YOY 그 증가율이죠. 아. 네, 네. 그건 이제 YOY 증가율이고. 네, 네, 네. 그걸 빼는 건 아닌 모양이죠. 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4월 12일 날 나오는 그 3월 CPI가 이제 예정되어 있잖아요. 다음 주. 네.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아, 그래서 그게 3월 달에 발표된 2월 CPI가 7.9% 나와서 사실은 시장이 좀 충격을 줬는데 이번에는 지금 가이던스가 8.3% 정도까지 올라올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사실은 유가가 이제 뭐 13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100달러 언더로 나와 있는데 네. 뭐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겠죠. 이번에 발표가. 음흠. 근데 다행인 것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중고차 지수입니다. 중고차. 네, 중고차 지수가 올랐죠. 지금 두 달 연속으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네. 월 단위로 MOM으로 지난달하고 이번 달 지금 중고차 지수가 빠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CPI 지표에 또 영향을 미치는 중고차 지표가 최근 많이 오른 상태에서 두 달 연속 빠지고 있어서 네. 다소 좀 이번 지표가 피크아웃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시장은 4월하고 5월 초 중순 지나면서
바닥을 찍고 조금 턴을 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테마별로, 섹터별로 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역시 뭐 강세 테마는 2차 전지였고요. 그 다음에 음원 음반,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포함한 미용기기, 통신 IT 대표주. 미용기기 오늘도. 오늘은 임플란트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네. 폐배터리라든지 뭐 해운 반도체 재료들이고요. 약세는 뭐 최근에 강했던 종목이죠. 뭐 요소수라든지 그다음에 비료, 생명보험, 손해보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빠졌습니다. 우선 이제 2차 전지 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워낙 호실적을 냈고요. 네. 그다음에 간밤에 이제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 공장 개소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베를린 공장도 지금 최근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뭐 폭발적인 물량 증가를 이끌 거다 이야기됐고 뭐 사이버트럭도 내년 정도는 나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실적이 좋았는데 좀 네. 뜯어보면 1분기 실적이 지금 원통형 배터리가 굉장히 좋았다는 게 호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밸류체인과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TCC 스틸이라든지 뭐 상신 EDP, 동원 시스템즈, KPEX, 신흥 SEC 이런 종목들이 원통형 관련된 밸류체인이에요. 네. 중소형주 가운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했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의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라인 착공 이 소식이 모멘텀으로 긍정적으로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글로벌 배터리 판매량을 보면은 글로벌로 보면은 전년비 123%나 또 급증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시장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업체별로 국내 업체별 좀 출하량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 36% 증가했고요. SK온이 167%나 증가했고 삼성 SDI가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별로 본다면은 반도체 공급 부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테슬라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쪽에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1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실적이 좋죠. LNF라든지 첨보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상당히 이번 주에 좋았고요. 네. 동박업체들 같은 경우에 구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는 있지만은 역시 1분기 이제 안정적인 마진 확보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되면서 최근에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그다음에 예, SKC 뭐 솔루스 첨단 소재가 최근에 좋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생산 차질이 지금 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제일 생산 차질 문제가 많으냐면 유럽 쪽이에요. 네. 50% 정도 생산 차질이 될 것 같고 미국이 한 24% 정도 생산 차질이 될 걸로 보는데 최근에 뭐 인피니온이나 그다음에 르네사스 등의 뭐 최근 코멘트를 감안한다면 2분기에도 차량 반도체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이나 미국 쪽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다소 좀 셀 메이커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최적화 때문에 반도체 공급 부족에서 다소 조금 떨어져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쪽에 관련된 매출이 좀 높은 회사, 특히 LNF 같은 경우는 성장 그림이 괜찮다는 분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네.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1, 2월 달에 국내 셀 메이커들 배터리 출하량이 되게 부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SK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객사 내 MS가 상승하면서 큰 폭의 성장이 이루어졌거든요. 1월에는 87%나 성장했고 2월에는 167%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SK온 관련된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 중에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BM 이 종목이 유무상 증자하면서 증설 이슈도 있고 이 부분을 관련해서 좀 최근에 이제 오늘도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LIPF 그 섹스 가격 관련된 이 부분이 이 많이 빠졌죠. 종고점 대비 16%나 급락했고요. 예, 가격으로 본다면은 2021년 9월달 수준까지 가격이 빠지면서 물론 비싸긴 합니다만 네. 2021년 9월 수준으로 가격이 빠지면서 하반기 전액 업체들 수익성 안정화 기대감이 조금 이제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이 이제 동화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다소 오늘도 좀 크게 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LIPF가 그 육불화 인산 리튬인 거죠. 네. 네. 참 어려운 화학 공식 우리가 다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서 외워야 됩니다. 아니 거기까지 알 필요 없어요. 아, 그래? 그냥 밸류체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알면 됩니다. 왜 나한테 네, 네. 왜 난 뭐 네? 알 아는 아니 너무 어려운 것까지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너무 네. 그렇게까지 아시면 힘드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우리가 네. 포기하지 말고 네.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너무 우리가 그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그런 걸 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는요. 그 중학교 정도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예요. 네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거고 지나치게 네. 이 변화가 빠르잖아요. 네. 그 변화도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제일 어려운 말 많이 하는 사람이 탁프로님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아 그런가요? 네. 다행이다. 사실 저도 이 LAPF가 뭔지 몰라가지고 네네. 이거 중요하지 않고 다 하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중요하죠. 아 근데 그걸 뭐 정프로님이 한글로 정확하게 표현하셨다는 거는 네. 아주 어떻게 크게 되나요? 높이 검색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런 의혹 자꾸 제기하지 마십시오. 제 바닥 드러납니다. 네. 네. 근데 오늘 2차 전지가 좋았는데 네. 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2차 전지가 갑자기 너무 올라서 3월 둘째 주까지만 해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시장에서. 2차 전지도 주가가 정말 될까? 작년에 너무 좋았고. 근데 갑자기 3월 둘째 주 이후부터요. 숫자가 엄청 좋아집니다. 소재 회사들이 네. 물량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실적을 까봤더니 좋은 거야. 그러면서 4월 첫째 주부터 소통을 합니다. 어? 1분기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과 이제 외국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게 생각보다 너무 좋구나. 사실 1분기가 좀 불안했잖아요. 전쟁도 있고 매크로도 안 좋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이슈도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숫자들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일단 그래서 테슬라만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전기차 일부 회사들도 지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낙수 효과를 지금 받았고 LG 엔솔 어제 실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네, LG 엔솔도 굉장히 지금 우려가 많았지만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생각보다 숫자가 꽂혀버리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으로 좀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엔터 쪽도 오늘 좀 이슈가 있군요. 네, 뭐 음원 사업 관련된 뭐 큰 뭐 기획사들 좋았는데요. 지금 3월 앨범 판매량 발표가 나왔는데 예, 전년비 65% 증가한 673만 장 뭐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3사가? 예, 그렇죠. 예. 그 YG까지 4사죠. 그러니까 아, 네네네. 그러니까 JYP가 196만 장 나오면서 스트레이키즈가 역시 158만 장 엄청난 JYP? 예, JYP 네. 하고요. SM이 이제 239만 장으로 전년비 50% 증가했어요. 어디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뭐 NCT가 157만 장, 레드벨벳이 35만 장. 그 하이브가 이제 45만 장 팔았는데 전년비 15% 증가. YG가 17만 장으로 트레저가 15만 장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YG가 다소 조금은 주춤했는데요. 근데 이제 엔터 4사 1분기 합산 앨범 판매량을 보면은 네. JYP가 241만 장으로 730%나 전년비에서 증가. 1분기가. 1분기가 작년에 워낙 안 좋았던 거죠. 스트레이키즈가 아주 그 활약을 많이 하는 모양이군요. 네, 뭐 158만 장을 3월 달에 팔았으니까. 스트레이키즈는 방황하는 아이들이란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SM이 SM이 332만 장으로 전년비 14% 증가. 네. YG가 95만 장으로 1분기에 전년비 마이너스 4%가 나왔고요. 하이브가 138만 장 팔면서 전년비 21%나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도식 한 표를 하나 띄워 주시면 네. 쉽게 드러납니다. 예, 결국 이제 이 사사 중에 지금 JYP가 전년 1분기 지난 1분기 대비 워낙 이게 성장률 높아요. 네. JYP가 두드러지게 높고요. 다른 종목들 뭐 SM도 약간 높아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JYP의 어떤 상승폭이 워낙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리주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니즈도 잘 나가죠. 네, 일본 네. 쪽에서 앨범 판매가 아주 높습니다. 그 니즈는 사실 어떻게 보면 멤버들이 다 일본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다 일본인이에요? 예, 다 일본인이고요. 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포켓몬 빵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은 그 일본에는 니즈 빵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국진일 빵 이후로 어떤 사람이 들어간 빵이 또 니즈 쪽에서 니즈 빵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거든요. 그 난초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 그렇게도 합니다만. 니즈란? 네네. 네. 니즈란? 네, 네. 잘 몰라요. 니즈란 거리두기.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필요한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JYP 같은 경우가 네. 작년에 그 앨범을 한 300만 장 중반 정도 팔았는데 1분기에 거의 지금 200만 중후반을 팔아버린 거예요. 앨범을. 그러니까 지금 오늘 JYP가 유독 좀 퍼포먼스가 좋았고 신곡가 같죠? 네네네.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몇 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본업에만 집중하고 네. 마진이 좋고 OP 마진이 30%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의 가시성이 매우 높은 회사다. 음흠. 그러다 보니까 멀티플이 가장 비쌉니다. 네. 얘 혼자 지금 30배 넘게 받고 있어요. 아, JYP가? 네네네. JYP.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엔터 쪽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은 네, 뭐 최근에 이제 뭐 미용기기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오늘은 임플란트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임플란트. 3월 수출 데이터가 이제 뭐 미용 의료기기도 좋았지만은 임플란트도 역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서는 사실 이제 PER이 밸류가 나오는 섹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1년 12월 작년 연말이죠. 네. 스트라우만이 이제 진행한 캐피탈 마켓 데이 이제 데이터를 좀 살펴보니까 78억 명 정도 전 세계 인구에서 약 300억 개 이상의 치아가 사라지거나 손상되고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임플란트로 대체될 수 있는 개수가 약 200억 개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금전적으로 비싸니까 이제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을 그 가운데 10% 정도로 수준이라 가정을 한다면 20억 개 정도가 임플란트 네. 시장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작년 한 해 임플란트 전체 글로벌 시장이 3,200만 개밖에 안 되니까 아직도 시장의 성장 기회가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시장은 보고 있다고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네.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면은 주요 임플란트 기업의 최근에 12개월 PER 그 밸류에이션 추이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 보시면은 최근에 쭉 보면 스트라우만이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사실은 최근에 좀 빠지고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얼라인 테크놀로지도 다소 좀 빠지고 있는데 덴티움이나 오스템 임플란트 보시면 지금 아직도 뭐 상대적으로 갭이 아직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덴티움이나 오스템 임플란트가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제 스트라우만이나 이제 이쪽에서 이제 빠지기 때문에 좀 갭이 좀 좁아들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글로벌 기업들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보면은 보통 스트라우만 같은 경우는 최상위급인데요. 보통 한 그 16,000 뭐 위안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막 16,000 위안. 위안? 예. 그러면은 얼마야? 300만 원은 좀 안 되는 거죠. 뭐 어쨌든 네. 그 정도 이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한 놈이 250만 원, 300만 원 하는 예, 거예요. 하나에 그렇죠. 근데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같은 경우는 한 7,000 위안 정도? 6,000에서 7,000 위안 정도 중가급을 이제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좀 다른 거죠. 다른데 아무튼 뭐 탑티어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높은 가격에서 이제 투명 교정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도 시장을 좀 스트라우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확산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많이 깔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브랜드가 들어가기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임플란트라 하면은 이게 잇몸에다 먼저 식립을 먼저 하고요. 네. 그다음에 치주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덮어 씌우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금으로 씌우든 뭘 씌우든 하지 않습니까? 부장님도 이것도 투자를 위해서 다 해보셨잖아요. 네, 지르코니아도 했죠. 임플란트도 했습니다. 임플란트 하셨어요? 네. 하신 거예요? 어디? 네. 진짜 엄니 같은데? 정말 투자를 위해서 하신 건가요? 아, 이거는 제가 생긴 이가 아파서 했습니다. 이가 아파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했습니다. 이건 주식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만족도가 높아요?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이제 피부가 오늘 좀 달라 보이시지 않습니까? 누가? 저요. 아, 작가님이요? 뭐 리뷰를 안 했어요? 네, 저도 이제 오늘 피부과에 갔어요. 그 이제 부장님을 따라하기 위해서 주식을 몸으로 하는 건 저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뭔데 어떤 제품 썼는데? 뭘 한 거예요 근데? 아, 어떤 오늘 거? 무슨 그 한국 이제 중소형 이제 상장사더라고요. 아~ 거기서 타이트닝을 했어요. 아~ 타이트닝? 이루다 네. 이루다. 네, 맞아요 네, 거기요. 아 이루다. 네. 진짜. 네, 저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치. 주식은 막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티가 별로 안 나는데? 압니다. 그 회사 안 되겠네. 이게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원래 수술하면 일주일 뒤 정도. 아 그래요. 아 일주일이 걸리나. 기다리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임플란트가 어디로 많이 수출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시장이 워낙 큰 것은 중국입니다. 이제 국내 브랜드가 주요국 쪽으로 나가는 게 중국 쪽인데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음흠. 보시면은 분기 주요 국가형 임플란트 통관 데이터 추정치를 보면은 역시나 중국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죠. 음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러시아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러시아? 예, 러시아.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미국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주로 이제 중국이 제일 크고요. 네. 두 번째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저도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많이 하나 싶어요. 아, 그럼 어쨌든 우리의 임플란트 회사들은 대체로 아주 고가권보다는 좀 더 중저가가 많으니까 예, 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소득 수준이 아주 높진 않은 나라에 좀 더 많이 수출 갈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시장 점유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잇몸에다가 식립을 하고 지주대를 세우고 위에 지르코니아나 뭐 금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 지주대를 세우는 게 다 달라요. 규격이나 이런 게 다 달라요. 이게 표준 규격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스템을 만약에 써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조금 약간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뭐가 이게 내가 손을 봐야 되거나 문제가 있어서 빠지거나 했을 때 바꾸고 싶은데 그래 또 오스템으로 가야 되는구나. 근데 결국은 다른 브랜드로 지주대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MS가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굉장히 많이 MS가 너무 극단적으로 높다. 네. 그러면 치과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하는데 다른 브랜드를 쓰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 네. 중간에 이제 내가 어떤 지주대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그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오스템을 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얼마나 이제 그 MS를 가져가고 먼저 점유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의외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쪽이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이게 조금 리스크 요인이 좀 있습니다. 뭐죠?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분위기는 좋은데 중국이 올해 1월 10일 날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임플란트를 포함한 고가의 의료용 소모품에 대해서 중국 중앙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량 구매를 통한 자국 환자의 의료비 절감 계획을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반기 중에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 되는데 그러면 경쟁 심화라든지 그다음에 가격이나 압박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임플란트가 이제 국립병원에 공급될 거로 약간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민간병원 위주로 납품하는 국내 기업의 수출에는 아직까지는 영향은 조금은 없어 보인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수출이 굉장히 지금 임플란트 수출 국가 2위입니다. 국내 임플란트 수출은. 그러니까 지금 전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죠. 근데 러시아 수출 규제 품목에 의료기기는 아직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정상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요. 관세청의 3월 1일에서 3월 10일까지 지금 러시아향 주요 의료기기 수출액 잠정치도 별 특이한 점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수출 대부분은 달러를 기반으로 아직은 거래되고 있다고 하니까 루브라 리스크도 아직은 좀 없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중국과 이 러시아 쪽의 어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변수를 조금 임플란트 조금 좀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런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게임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중소형 게임사 관련해서 이제 지금 중소형 모바일사가 상당히 좋아지죠. 액션스퀘어가 위믹스 NFT 관련된 게임 IP 삼국블레이드 NFT 디지털 아트 있고요. 룽투코리아도 최근에 뭐 1일 출시한 P2E 게임이 열혈강호 글로벌인데 이 열혈강호 글로벌도 열혈강호 4 카카오 게임에다가 타이곤 토큰이라는 결제 수단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NFT가 붙으면서 이제 다소 중소형 게임사들이 올라가고 있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게임 산업 관련된 정책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네. 커지면서 중소형 모바일 게임사가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섹터들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뭐 해운과 종합물류 쪽인데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상하이에서 지금 봉쇄 때문에 장기화되고 있죠. 물류에 대한 대란 우려가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 따르면 상하이항을 운영하는 상하이 국제항만 그룹이 전일 밤에 상하이 항에 출입하는 모든 트럭에 상세한 목적지 정보를 제시하라는 방침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이시에서 운수업체들에게 소속 모든 트럭이 목적지에만 정차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실시간 위치 정보 시스템 GPS까지 달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은 물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흥화해운이나 뭐 태웅로직스, 그다음에 KCCT, KCTC, 그다음에 인터지스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뭐 오늘 수소풍력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인데요. 유럽의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기대감이 있습니다. 영국이 이제 해상풍력을 현재 11기가와트에서 2030년 50기가와트로 확대한다. 그리고 태양광도 현재 14기가와트에서 2035년까지 70기가와트까지 확대하기로 밝혔고요. 수소 생산 설비도 2030년까지 기존의 5기가와트에서 10기가와트로 상향하겠다 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러시아 관련된 전쟁이 종료를 하더라도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뭐 자립 움직임은 더 강화되고 방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런 국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쪽에 설치 확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JNK 히트라든지 그다음에 CS 베어링 그다음에 나노신소재 OCI 네. 이런 종목들도 덩달아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그 네. 약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박 부장님께 말씀 이제 안 주셔가지고 제가 좀 드리면 그 인터넷들이 많이 빠졌어요. 인터넷 주 네,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 좀 조정을 받았는데 아까도 보니까 질문 왜 빠졌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사실은 이제 네이버의 핵심은 이커머스고 네. 이커머스 사업부고 이제 카카오는 이제 비즈보드인데 광고. 네. 지금 이제 프리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회사도 지금 아마 3월 달까지는 이제 어떻게든 뭐 메이크업 해보려고 했는데 약간 그 부분들이 조금 시장의 눈높이에 살짝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최근에 어제부터 좀 어제는 사실은 매크로 이슈 때문에 조정받은 거고 오늘은 그 회사의 어떤 그런 어떤 1분기에 대한 불안감, 네, 숫자들 그런 네. 부분이 오늘 좀 조정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소차 풍력 태양광 에너지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노신소재가 이쪽입니까? 네, 뭐 관련된 부분도 연결돼 있습니까? 예. 뭐 나노신소재 여러 가지 연결돼 있죠. 아, 내가 잘못 들어갔나? 나 잘못 알고 들어간 것 같다. 그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요 정도 저희가 살펴보고요. 뭐 주말에 혹시 어디 계획 있으십니까? 아, 주말에 역시 뭐 가족과 함께 해야죠. 아, 예. 안 해본 사람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여의도에서 소문난 아, 네, 최수종. 네. 여의도 최수정입니다. 우리 박근영 부장님 예쁜 사랑 계속해서 일어나가시고요.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